여보세요? 네. 네? 아우, 지금 막 나가려던 참이었는데. 알았어요. 저기, 어떡하지? 아빠가 갑자기 바쁜 일이 생기셨대. 우리 외식은 다음에 하고 피자 시켜 먹을까? 저, 이따만한 거, 햇반 큰 걸로. 응? 와, 정말? 바보. 와! 어, 놀래라! 민호 민지는? 지금 시간이 몇 시인데 그냥 들어오면 되지. 자는 사람 불러내고 그래요. 문 안 열어줄까 봐. 요즘 남편들 이삿짐 트럭에 잽싸게 타야지. 안 그러면 그냥 내팽개치고 간다며. 찔리긴 하고. 어? 이 아줌마 오늘 되게 오래가네. 좋아, 내가 다섯 안에 웃긴다. 나는 대기다. 맛있는 것 좀 주세요. 다영아, 못 당해. 어, 근데 오늘 빨리 끝난다더니 무슨 일 있었어? 당신 이 길 좋아하지? 봄, 여름, 가을, 겨울이 다 다르다고. 미안하다. 이런 시간 자주 갖지 못해서. 이상하네. 당신이 좀 바빠? 여보. 어? 이상하다. 이거 어떻게 알았지? 오늘이 우리 결혼기념일인가? 자. 고마워. 당신 같은 남편에 애들 건강하고 나 너무 많은 거 누리는 것 같아. 사랑해. 나도. 내가 아는 남편은 이런 사람이었다. 자기 스스로에게 완벽함으로써 가족들에게도 완벽한 사람. 가자. 자리를 해주시겠어요? 토요일 오후 5시요. 네 명이에요. 아, 그리고 금연석으로 좀 해주세요. 예, 예약자는 김선우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주십시오. 이 사람 우리 그이 아니죠? 아니라고, 아니라고 제발 한마디만 해주세요. 네? 무슨 근거로요? 김선우 씨 투신 사건은 자살로 수사 종결이 됐습니다. 말도 안 돼. 그이가 그날 아침 나한테 마지막으로 뭐라고 말한 줄 알아요? 외식하자고 레스토랑 예약해 놓으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이 자살을 해요? 팀장 회의 준비한다고 아침도 안 먹고 출근했던 사람이 그런 사람이 자살을 하냐고요? 재조사해 주세요. 안 하시면 저라도 나서서 밝힐 겁니다. 뛰어내리시는 걸 직접 본 목격자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정황 증거도 충분하고요. 같은 부서에 근무하는 여직원이 직접 목격했답니다. 그 여사원 좀 만나고 싶은데요. 그의 투신 목격했던 그 여사원요. 김진 씨 퇴사했는데요. 네? 왜요? 아, 그보다도 저 잠깐 얘기 좀 하시죠. 김 팀장이 저 거래처에서 받은 어음 2억이 회사로 입금이 안 되고 사채시장에서 할인됐습니다. 그러니까 그이가 공금 횡령이라도 했다는 말인가요? 김 팀장이 직접 빼돌린 게 확인됐습니다. 윤 팀장님! 빨리 변제하셔야 합니다. 이건 모함이에요. 우리 그이 남의 돈이라면 1,000원짜리 한 장도 욕심 안 내는 사람이라는 거 윤 팀장님이 더 잘 아시면서. 윤 팀장님 이러시는 거 아니에요? 아, 저기 석 달 전에 은행에서 1억 원 대출 받을 때 제가 보증 서준 건 알고 계시죠? 집 사실 때 처가에서 빌린 돈이 있으시다면서요? 그거 급하게 갚아야 한다길래 서로 맞보증 섰거든요. 그 집은 결혼할 때 시댁에서 마련해준 집이었다. 우리 그이 뛰어내린 거 직접 봤어요? 예.
요즘 그만한 직장 구하기 힘들 텐데 회사는 왜 그만뒀어요? 무서워서요. 어떻게 석 달 사이에 두 명이나 떨어져서 죽어요. 네? 두 명이라뇨? 모르셨어요? 얼마 전 저희 부서 여사원 강재인 씨가 극기 훈련 중에 실종됐잖아요. 그때 팀장님이 유일한 목격자셨어요. 시신은 결국 못 찾았지만 강재인 씨가 뛰어내리는 걸 직접 봤다고 하셨거든요. 팀장님이 아무 말씀도 안 하셨나 봐요. 처음 듣는 소리다. 남편 왜 나한테 그런 말을 안 했을까? 윤진 씨가 아는 팀장님 어떤 분이었어요? 예? 그냥 있는 그대로 말해줄래요? 모르겠어서, 정말 뭐가 뭔지 아무것도 모르겠어서 그래요. 예! 자, 쭉! 네. 우리 부사람이 안 되는 일 좀 있어야지. 왜 이러는 거야, 이거? 어? 아이, 팀장님. 아, 이번에 실적 초과 달성하신 거 축하드립니다. 다이 노대리님 덕분입니다. 아, 근데 참 이상하죠. 아, 공부 잘하는 여자들은 가슴이 잘 베이고 공부 못하는 여자들은 이거 가슴 하나 이게 두둑하단 말이야. 안 그래 하면서 씨. 아, 저 노대리님. 아, 가슴도 좀 빵빵하고 어, 머리도 좀 똑똑하고 아, 뽑을 때마다 그런 애들 좀 뽑으면 안 되나? 아, 볼 때마다 이게 스트레스 좀 쫙쫙 풀리게 말이야. 안 그래 윤진? 아니 근데 처녀가 거기 먹은 왜 들었어? 노대리님. 아무리 회식 자리지만 지킬 건 지킵시다. 김윤진 씨 우리 팀에서 고생 제일 많이 하는데 이런 분위기에서 주인의식 갖고 일하겠습니까? 아유 참 이거 분위기 좀 띄우자는 건데 이거 분위기 어디 살벌해서 술 넘어가겠습니까 어디? 아유 참 이거 에이씨. 노대리님. 노대리 저런 거 당하기만 하는 윤진 씨 잘못도 있는 거야. 자기 권리 자기가 찾아야지 아무도 대신 안 찾아줘. 정 자신 없으면 오늘부터 집에서 연습이라도 해봐. 싫어요. 싫습니다. 싫어 이 짜샤. 어? 처음 한마디는 누구한테나 다 어려운 거야. 알았지? 어? 이거 누구 작품이야? 네. 팀장님, 어젠 감사했습니다. 야, 둘이서 오붓하게 2차라도 간 거야? 외박한 거 티내려고 그러는 거지. 아니, 웬만하면 이게 옷이라도 좀 바꿔 입었으면 좋았을 텐데. 야, 부럽다. 이거 어젯밤 분위기 끝내줬다 이거 아니야, 어? 야, 부럽다. 응? 노대리님! 저 변호사 상담하고 왔어요. 그래서? 일단 증거부터 확보하라고 하더군요. 계속하시죠.
팀장님 사람들이 다 좋아했었는데. 자, 더 궁금하신 거 없음 먼저 일어나 보겠습니다. 김윤진 씨, 그 테디베어 말인데요. 우리 그 소지품에도 똑같은 게 있던데. 아, 이거요. 사내 테디베어 만드는 동아리가 있거든요. 강재인 씨가 만들어서 부서원들한테 하나씩 돌린 거예요. 실종되기 얼마 전에. 아주 잠깐만요. 아주 105동 509 맞는데요. 예, 바깥분께서 금매로 집을 내놓으셨거든요. 아니 뭐 저 급하시다면서 다소 좀 손해를 보시더라도 빨리 좀 처분해달라고요. 글쎄 잘못하셨어요. 그가 횡령했다는 회사 돈과 나 몰래 대출받은 돈은 아파트를 판 돈과 정확하게 일치했다. 나는 거기서 틀림없는 그의 채취를 느꼈다. 남편은 자살했다. 그러나 내가 사랑한 남자, 그가 마지막 순간 보고 싶어 했던 여잔 내가 아니었다. 나는 일주일 전 한 통의 메일을 받았다. 만일 내가 자살을 한다면 절대 자살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줘. 그리고 며칠 전 나는 제인의 자살 소식을 들었다.
누군가 이미 다녀갔다. 늘 혼자였던 시절, 제이는 나의 모든 것이었다. 혜라! 쓰고 가. 감기 걸려. 들어가. 자전거 타면서 우산 못 써. 간다. 제이는 내가 알고 있는 모든 비밀번호를 바꾸었다. 나한테 말 못할 비밀이라도 생겼다는 뜻일까? 3일이 지나도록 제이의 패스워드를 알아내지 못했다. 그는 5초면 내 존재를 파악할 것이다.
커피, 콜라, 초콜릿, 쿠키, 칵테일, 캐비어. 다시로 시작하네. 틀림없는 제인의 퍼즐 솜씨다. 요새 무슨 일이 그렇게 많아요? 저 당신 먼저 자. 요새 일이 좀 많이 밀려서 말이야. 알았어요. 적당해요. 언젠가는 너한테 보낼 수 있겠지. 나오셨어요? 뭘 그렇게 놀래? 이 자료 다섯 매씩 복사하면 되죠? 수고 좀 해줘. 이러지 마세요. 저 분명히 경고했습니다. 강재희 씨는 언제까지 계약직으로 있을 거야? 예? 이번에 우리 팀에 정규직 TO 하나 난 거 알고 있지? 내가 강재인 씨 추천할까 하는데. 어때? 우리 연애 한번 해볼래? 이 성숙한 연애는 말이야.
딜이지, 거래. 주는 만큼 상대방한테 당당하게 요구하고 또 받는 만큼 주고. 사양하겠습니다. 어머님이 치매 요양소에 계시지? 매달 거기 들어가는 돈도 만만치 않을 텐데 정규직 발령받으면 연봉도 더블로 올라가고 사양할 처지가 아닐 텐데. 팀장님 지금 이 행동 성희롱으로 고소당할 수 있다는 거 알고 계세요? 증거가 없으면 어떻게 되는진 제인 씨도 알지? 안녕하세요. 좋은 아침. 강재인 씨, 이거 지난해 대비 개인별 지역별로 비교 분석 좀 해주지. 주말까지만 해드리면 되는 거죠? 아니, 오늘까지. 왜? 문제 있나? 해놓고 퇴근하겠습니다. 글씨가 너무 작아. 다시. 팀장님. 글씨가 너무 커. 참, 재인 씨. 이번 달이면 계약 끝나는데 계약 연장 신청 안 할 거지? 한두 번도 아니고 자꾸 이러시니까 정말 곤란합니다. 한방 쓰시는 보호자들 항의도 만만치 않고요. 퇴근할 때 지하 주차장에 있어. 픽업할게. 더 이상은 싫습니다. 아직 내가 어떤 놈인지 모르는 모양인데 나 말이야 한다면 하는 놈이야.
무슨 말인지 알지? 나는 다니던 영어학원도 야간대학도 그만뒀어. 우습지? 그랬는데도 정규직 발령을 받았으니까 말이야. 오늘 벌써 다섯 잔째인 거 알아요? 그래요? 이거 드세요. 비타민이에요. 저한테 이런 신경 쓰지 마세요. 산 거 아니니까 부담 갖지 마세요. 누나 셋이 다 약사인데 우죽하겠어요. 전 안 그래도 힘이 뻗치는데 이런 것까지 먹으면 몸이 욕하죠. 자요. 괜찮아요. 내 앞에서 먹어요. 어서요. 괜찮다고 했잖아요. 제인 씨. 팀장님, 제가 왜 지방까지 가야 합니까? 글쎄 그... 나도 누굴 보내나 고민을 했는데 강재인 씨가 민서 씨를 적극 추천했어. 좋은 기회라고 생각하고 가서 열심히 한번 뛰어봐. 6개월 금방 가지 뭐. 민서 씨. 거기서 쫓아가는 건 자유인데 말이야. 지금 쫓아나가면 한민서 다시는 본사로 못 들어올 줄 알아. 대체 나한테 왜 이러는 거예요? 내가 무슨 잘못을 했어요? 글쎄. 나도 그걸 잘 모르겠단 말이야. 너 다수해? 못 마시던 술을 다 마시고 요새 연애하지? 야, 너 아이, 그만 마셔. 안 되겠다. 가자, 일어나. 어?
여보세요? 여보세요? 일어나. 아. 저기 아저씨, 죄송하지만 차 좀 돌려주시겠어요? 걱정했잖아. 뭐 하는 짓이야? 기대. 힘 빼. 힘 다 빼고 나한테 기대. 이렇게. 아직 뭘 잘 모르는 모양인데 말이야. 나 이렇게 신경 쓰이게 하는 거 딱 7세기야. 어린애 아니잖아. 들어가. 응? 들어가서 푹 자. 아저씨 그냥 가주세요. 저 김선우 팀장님 자리는 어디죠? 저쪽이요. 아, 감사합니다. 여기 메모가 있네요. 우연히 사내 몰래 카메라를 설치했는데 충격적인 내용이 찍혔더군요. 개입하고 싶진 않지만 강재인 씨 편이 있다는 사실을 알리기 위해 보냅니다. 어떤 자식이야? 아시면요? 쫓아가 멱살이라도 잡으실 건가요? 지금 그게 중요한 것 같진 않은데요. 이 테이프가 공개되면 제일 타격받을 사람이 누굴까요?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 거야? 예의요. 이걸 저한테 보내주신 분에 대한 예의에 대해서. 설마 지금 이걸 갖고 나하고 거래를 하자는 건 아니겠지? 성숙한 연애는 딜이라면서요. Thank you.
진작 말을 하지. 돈이 그렇게 필요한 줄은 몰랐네. 좋네요, 권력이라는 거. 그래, 해줄게. 원하는 만큼 얼마든지. 근데 화를 너무 팽팽하게 당기면 어떻게 되는 줄 알아? 당긴 사람만 다쳐. 이러지 마. 나 제인 씨 변하는 게 무섭다. 제가요? 비디오 테이프가 무서운 거겠죠? 그래. 비웃고 싶으면 비웃어. 내 인간성에 대해서라면 마음껏 비웃어도 좋아. 그런데 이런 감정 너도 당황스러운데 말이야. 비디오 테이프 때문이 아니야. 이제 정말 정말로 제인 씨가 걱정된다. 나 같은 놈 미워하다가 제인 씨가 다칠까 봐. 할 수만 있다면 제인 씨하고 다시 시작하고 싶어. 내가 어떻게 할까? 뭐든지 해줄게. 원하면 이혼이라도 할게. 팀장님, 비 맞아 봤어요? 처음에 빗방울이 떨어지기 시작하면 안 맞으려고 발버둥을 치죠. 우산도 찾고 비 피할 곳도 찾고요. 그러다 흠뻑 젖어서 더는 젖을 곳이 없으면 마음도 편해지는 거 알아요? 그런데 우산을 뺏어간 사람이 뽀송뽀송한 얼굴로 나타나서 미안하다고 말하면서 우산을 내밀면요, 죽여버리고 싶을 것 같아요. 부탁드릴게요. 전 아직 시작도 안 했는데 무너지지 마세요. 아유, 이런 걸 함부로 털고 그래. 아, 왜요? 당신 괜찮아? 씻고 자요. 깨우지 마. 안 돼! 사람 이거 그 정신 나갔구만 이거. 야, 나쁜 식상. 정말 실망해요, 팀장님. 이 사람 보면 안 돼, 이 사람 이게 사람이 이거? 아이고, 다시 왜 이래요? 요즘 무슨 걱정 있어? 아니야. 해주세요. 내부 감사 곧 들어가는 거 알고 있지? 지금 펑크 난 돈이 얼마인지 알기나 해? 내일까지 해주세요. 안녕하세요.
테라야, 난 꼭 살아남아서 이 메일을 너한테 보낼 거야. 게임은 아직 끝나지 않았어. 끝났어. 강재인씨가 안부 전해달라고 하더군요. 누구야 당신? 농담인데 많이 놀라시네요? 온 집안을 뒤집어 놨던데 이걸 찾으셨나요? 당신 엘리베이터에서 봤던. 그래도 마지막 기회 드리는 게 예의겠죠? 자요. 그 테이프는 공테이프였다. 그를 속인 것은 내가 아니라 그의 죄였다. 너였어? 잠깐만요!
비디오 테이프는 제 아파트 서랍장에 있어요. 할 말이 더 있을 텐데. 몰래카메라도 같이 있나? 나는 돈을, 김 팀장은 평화를. 우리는 각자 원하는 것을 얻었고 이 거래는 공정하다고 생각했다. 적어도 테라가 나타나기 전까지는. 이 세상에 단 하나뿐인 자기들의 반쪽을 만난 걸까? 지금 그 모습 얼마나 도발적인 줄 알아요? 다른 남자 앞에선 그러지 말아요. 난 더 복잡해지고 싶지 않아요. 무슨 뜻인지 알죠? 우린 더 멀리 가면 안 돼요.